화상 때문에 대한 다소 좀 민감한 부분이 인과료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핵과료 과수에도 또는 그 관상수에도 상당히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다. 나무를 고사시킨다. 또 이제 어린나무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감염으로 당해 연도에 나무 자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. 가정건반병하고 그 화상병하고 그 증상으로 봐서 병증 또는 그 병의 증상으로 봐서 병을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.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 정설입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증상은 기존의 가정건반병 증상을 화상병의 증상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. 가지건반병 같은 경우라면 지금 정도 그 포장에서 온도 조건이라면 이미 그 가지건반병이 온도라는 그 요인 때문에 더 병이 진전되지 않고 멎어 있을 수도 있는데 화상병이라면 더 지금이라도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지건반병균은 화상병균하고 달리 화상병균을 감지할 수 있는 프라이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죠. 그러니까 프라이머